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현 시각이 10시 16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포인트 반등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16포인트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코스닥이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2%의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은 0.8%입니다. 자, 이미 앞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아, 여기 하단에 여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단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기법 다시 한번 갈게요. 저걸 뭐라고 하냐면 중방 직저 패턴이라. 무슨냐면 주가가 방향을 안 타고 골드와 대두 쪽에 왔다 갔다 할때 이걸 중방이라고 그래요. 방향이 중립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직전 고점 때 근처가 매물이 있고요. 직전 저점 때는 매수가 있는 거를 중방 찍고 중방 직저 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거 주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번더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골드와 데드가 이렇게 반복되죠. 여기 데드, 여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세요. 데드, 여기 골드, 데드, 골드.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면 직전 고점 어디선가 이렇게 꺾이게 됐습니다. 그때 신호는 이게 꺾어지는 게 신호겠죠. 올라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저점 어디 근처는 저점 매수가 있고 20이 터널 때가 매매 신호입니다. 저걸 요 길게 늘어져 있는 거 말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걸 파동선이라고 합니다. 파동선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잠깐만 한번 볼게요. 아,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배워서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방송을 처음으로 들으신 분들은요,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앞에 있는 방송을 쭉 한번 보시죠. 여기 기법도 있고, 여러분 정말 매매할 때 중요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이걸 중방이라고 그래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죠? 골드, 데드, 골드, 데드. 그럴 때는 여기 직전 저점 때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놓습니다. 이때 얘가 완전하게 바닥을 찍으려면 대신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짱대 음봉이거나 적산명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건 60과 20에 관한 얘기죠. 20선에 관한 얘기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60과 20선에 관한 얘기다. 아, 얘는 20과 60에 관한 얘기입니다. 20과 60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20, 60 왔다 갔다 할 때, 20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요 얘기죠. 근데 요 매매 기법은 똑같아요. 20을 두고 5가 왔다 갔다 해도 똑같습니다. 무슨냐면 얘는 60선에 대해서 녹색이 돼서 빨간선이잖아요. 무슨냐면 지금 예를 볼게요. 얘는 그게 아니라 20에 대해서 5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여기 데드죠. 데드 골드는 중방이에요. 그러니까 중방일 때 직전 저점. 중방 여기 중방 골드 데드는 중방 여기 N자가 그러니까 직전 저점 때. 요거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마 요거 주말 방송에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이거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주말 방송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앞에 유튜브에 가서 미리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대 양봉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얘가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얘가 올라갈 때가 문제입니다. 올라갈 때 얘는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면 얘가 다시 좀더 본격적인 상승 다음 반등을 주려면은 여기 보시면요. 5일선은 여기 30분 모세 60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쌍봉으로 꺾어지거든요. 올라갈 때도 쌍바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외바닥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본격적인 상승은 요 빨간선이 쌍바닥일 때 요때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이미 아시죠? 요거 특집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대주주 시행 3억.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럽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또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락. 이것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이게 대주주 요건 이 3억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심적인 영향을 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많이 빠진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KMW 같은 종목을 잠깐 볼까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거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KMW 이거 볼게요.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꿀팁을 가져가십시오. 이런 것들은 조정받을 때
결국은 하단에서 매스플레이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근데 이런 종목은 저희가 어디서 때려들었냐면 여기서 때려들었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장대 음봉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매수 잘하면 뭐합니까? 매도 잘해야 되죠. 여기서 왕창 때려들었던 겁니다. 하나솔루션 얘도요. 물론 니콜라 악재는 있지만 처음에 얘가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내갔습니다. 얘가. 근데 요 종목도 기가 막힌 매도가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왜요? 여기요. 장대 음봉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올라가다 장대 음봉일 때는요. 얘가 두드려 맞습니다. 이건 어떤 개별적인 종목 말고도요.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 패턴에서 항상 그러한 모습을 준다라는 거 요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볼게요. 미국도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는 순간 느껴요. 어때요? 장대 음봉이죠? 이러면 일단은 한 차례 매물 압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장대 음봉일 땐 조심하시면 됩니다. 대신 얘는 일단 의미 있는 상승을 줬습니다. 왜? 장대 양봉을 줬거든요. 항상 시장은 장대 양봉을 시작해서 장대 음봉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개별주들 왜 우여서 이렇게 막 어떤 거 심지어는 막 30% 40% 반토막 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대주주 연결 이런 심리적인 부담과 실제 메모리 압박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제대로 못 갔죠. 요거 지금 개인 투자도 많이 갖고 있죠. 그죠? 다만 얘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받아줄 수가 있는데 개별 종목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계속 많이 빠졌어요. 대신 이들 종목에서 실적 좋은 것들은 계속 받입니다. 그래서 DB 하이텍,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뭐 KMW 뭐 이런 것들, 만도 이런 것들, 만도도 위에서 일부 저희가 제기 드렸지만 얘는 다시 밑에서 뜬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종목군이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의 장은 얘가 지금 조정받아도 얘는 음인선에 와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땐 저점 매수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대신 위로 올라갈 때는 위에서 호흡조절도 같이 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들은요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또 하나의 베팅 찬스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얘들이 매도를 때려봤자 얘들 내년 연초에 또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기적인 주가가 급락을 줘도 또 하나의 아주 좋은 매수 찬스가 여기처럼 또 하나의 찬스가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얘를 접근하시고요. 대신 올라갈 때는 단번 속도 조절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단들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단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군단들은 오늘 주가랑 상관없이 하는 종목을 보면요 금호석유 여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명단을 확보했다가 쫓아가지 마시고 중방 직고잖아요 앞에 고점에서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마십시오. 대체 이렇게 모양을 준 건 보고 계셨다가 내려갈 때 저점 매수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요 현대 오토 에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위에서 매물 아무래도 나오겠죠. SF는 여러분께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죠. 요것도 많았을 때 사실하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었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또 메디포스트 윗골이 나오죠. 그죠? 쫓아가지 마십시오. 근데 아 오늘 의미 있죠? 적어놓으십시오. 왜? 내일 이후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킨스도 꾸준하게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산 인프라 이런 것들은 매각과 관련돼서 1조 정도의 금액 이상으로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좋고요. 특히 이렇게 누웠다가 장대양 보인 것은요. 저점 매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은요. LG전자 이거 많았을 때는 명단을 확보하고 계셨다가 이런 것들은 종가의 매수 플레이가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셀트론 제약 이거 3인방들이 물론 긍정적인 지가 있지만 이거 쫓아오는 매매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절대 쫓아오는 매매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정을 주는 걸 봐서 매매해야 되겠고 특히 이런 것들은 번개 차트가 굉장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얘들은 막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요 녹색이 쌍바닥의 모양을 주느냐 안 주느냐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 자, 이 종목은 이미 국호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자인데 이게 외봉의 영향이 어떻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오늘이 바로 연휴 직전이죠. 내일은 여러분들 월말 공약주를 저희가 쏘는 날입니다. 월말 공약주. 아마 유료연들 아마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게 외봉이니까 이걸 추천하는 겁니다. 이거 외봉이니까. 외봉. 그다음에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요것도 위에서 가파르게 내려갔지만 얘들 실적 MLCC 관련된 종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뛰고요. 위로 올라갔다가 많이 났으면요. 요거 종가에 매수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요. 뭐 KINX 이런 것들은 인터넷 BG와 연결돼서 이 엄청나게 인터넷 양이 폭주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종목 왜 들어갔느냐? 나노신소재는 거. 외봉이잖아 이거. 다 월말 관심 주면 되는 것들은 뭐. 두산 인프로는 뭐 이미 모양을 괜찮게 만든 종목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 만도 뭐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요. 근데 오늘 하나솔루션도 올라가죠?
왜냐면 이거 너무나 과하게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거 또 더 길게 보면 얘도 물론 니콜 악재겠지만 입이 그것에 의한 부분들은 워낙 많이 빠지신다 이거요. 얘들도요 명단 딱 적어 놓으시고 여기 각각은 매도지만 하나 수천 이 종목도 아 이제는 밑으로 조정받을 때는 적어 놓으셨다가 매수 플레이 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둔다 해서 이런 종목은 같은 패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럼 지금 장은요 이게 꺾어지는 장이 아니라 아, 얘는 올라가야 되는 장입니다. 특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선물 차트 잠깐 보실게요. 요게 위에서 오늘 아침에 가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얘가 지금 현재 외부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요거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외봉에서는 안 꺾여요. 그러니까 요게 딱 올라갈 때 우리가 매수 찬스인 거거든요. 요게 요런 것들이요. 대신 이제 올라갈 때 직종 오점은 좀 조심하는데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왜? 혼자는 외로 둘이랍니다. 합니다. 요거 실제로 저희가 더블 클럽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달에 100만 원짜리 클럽에서 하는 걸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갈 때 우선 매수를 잡아드렸어요. 아마 지금 더블 콜에 계신 분들 웃고 계실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요. 요거 번개 차트. 대신 쌍봉일 때는 요건 좀 조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저희가 최근에 좋았던 것은 얘가 일단 떠야 할 자리, 의미 있는 자리. 이건요, 다른 유튜브로 오시면 압니다. 이거 모르면 매매 못 합니다. 딱 여기 직전 저쯤에서 선 거놓고 얘가 폭락하는 장에서 주목할 자리 해갖고 얘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역시 마음에 드신다면 또 내가, 야, 내가 알고 매매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왜냐면 이거 장중에 보내드린 것도 있으니까요. 이거 말고 또 이제 2시 한 번 더 보내거든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